안녕하십니까. 모고산장입니다. 이 영상은 6월 13일 날 모고산장에서 분재로 키우고 있는 주목나무를 촬영한 것입니다. 이 주목나무는 그 항암제 그 성분을 그 추출할 수 있는 식물입니다. 1960년대 초반에 그 미국 암연구센터에서 많은 그 식물을 조사한 결과 주목나무 껍질에서 이 택솔 성분인 파글리 탁셀이라는 그 성분을 발견하게 됩니다. 그래요. 1979년 그 항암 효과가 탁월한 것을 그 발견하였습니다. 그래서 1993년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항암제로 그 승인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그 이 택솔은 항암 치료제로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. 이 택솔은 그 주목나무에서 채취하는데 우리나라 주목에서 그 택솔 성분이 가장 그 많다고 합니다. 특히 우리나라 그 주목나무 그 종자 씨눈에서 이 택솔 성분이 다량 함유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. 역시 우리나라 식물들이 그 약의 효능이 그 아주 탁월히 좋은 것을 그 알 수 있습니다. 그 이 주목나무에서 채출한 그 택솔 그 항암 치료제는 난소암, 유방암, 폐암, 위암에 탁월한 그 효능을 발휘합니다. 그리고 뇌종양을 치료하는데도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는 그 주목나무입니다. 우리나라 그 식물의 그 은행나무와 더불어 세계적인 그 약의 효능이 좋은 그 주목나무는 그 우리나라 그 강원도와 그 제주도 한라산에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영상은 모고산장에서 분재로 키우고 있는 주목나무 분재입니다. 오늘은 택솔이라는 그 항암제를 추출할 수 있는 주목나무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